안녕하세요. 좋은 삶, 좋은 책, 꽃고독의 김민식입니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은요, 1960년 53.7세에서 2011년 84.5세로 30.8세가 늘어났어요. 같은 기간 OECD 국가들 중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라는 겁니다. 50년 사이에 수명이 30년이 늘어났다는 건 한 세대를 더 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나고 자라는데 한 30년 걸리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데 또 30년, 이 60년이면 삶의 모든 과업을 완수하고 떠날 것 같은데, 자 이제 30년이라는 시간이 보너스로 주어진 겁니다. 우리 선조들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100세 시대,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우리는 이제 선구자처럼 살아야 합니다. 일송장 푸른 소르.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 선구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모범 답안이 없으니까 스스로 해법을 찾는 사람이죠. 누구나 바라는 노후를 슬기롭게 준비하는 법, 책에서 한번 배워볼까요? 노후 수업 박중원 휴 출판사. 신문 기자로 일하던 저자는 1999년에 도쿄 특파원으로 일했어요. 당시 일본은 국민소득 기준으로 우리보다 3배 가까이 잘 사는 나라였죠. 고령화가 가장 먼저 진행된 나라에서 숱한 노인들을 보는데 왠지 그 분위기가 꿀꿀해요. 아니, 부자 나라의 노인들이 왜 이렇게 불행해 보일까? 자, 그렇다면 더 가난한 나라에 사는 나는 저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 자, 마흔이 채 되기도 전에 이런 질문을 떠올렸고요. 그 고민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20년 가까이 이 기자분이 노년학을 공부합니다. 경제월간지 부편집장으로 노후 경제학을 연재하고요. 노후 관련 블로그 에이지프리도 운영해요. 자, 그 결과로 묶어낸 한 권의 책이 노후 수업입니다. 사실 모범 답안은 이미 나와 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선 잘 먹고 꾸준히 움직이면 된다. 열심히 일하다 보면 돈 걱정은 줄어든다. 높은 수익률에 혹하지 않고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는 게 안정된 노후의 지름길이다. 아, 저는 이 책의 그 연응들에 나오는 이 말씀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수능 전국 수석의 인터뷰 같은 거죠. 수업 시간 열심히 듣고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어요. 자, 이게 정답이지만 우리는 다들 쪽집게 과외를 바라고 기출 문제집을 뒤적입니다. 행복의 기본 방정식은 가진 것과 갖고 싶은 것, 혹은 할 수 있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의 비율로 구성된다. 가진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이 크고 갖거나 하고 싶은 게 작을수록 행복해진다. 이제 전자는 바꾸기 힘들다. 후자를 줄이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다. 제가 2020년 말에 MBC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광화문 교보문고에 가서 가계부를 산 겁니다. 자, 이제 퇴직을 하면 수십 년 동안 꾸준히 받던 월급이 사라진다는 거잖아요. 자, 수입이 사라질 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출을 관리하는 거죠. 은퇴하고 저는 매일 가계부를 쓰고요. 주간 결산, 월말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고 적자가 나면 지출을 줄이고 삽니다. 그러다가 가계부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면 좀 여유롭게 지내고요. 수입의 한도 내에서 지출하며 사는 게 저는 노후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수입보다 지출이 적으면 돈은 남고요. 그리고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빚이 늘지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빚은 줄이고 돈은 남겨야 합니다. 퇴직한 후에는 돈을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50, 60대 장년층의 경우 이 고용 형태는 절대 다수가 파견, 계약직, 시급제라고요. 직장에서 받던 월급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돈,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노후에 주 40시간 근무로 최저임금을 번다고 가정해보자. 연간 수입은 2천만 원 남짓이다. 퇴직한 5060에게 1년이라는 시간의 시장 가격이 그 정도인 셈이다. 단순하게 계산해 2억 원 남짓이면 10년의 자유가 보장된다. 기존 자산과 연금으로 노후 생활이 가능한 사람에겐 그 돈보다 시간이 우선이다. 자, 우리는 30년이라는 긴 노후의 시간을
선물로 받은 축복받은 세대입니다. 지난 30년간 직장에서 돈을 벌고 또 모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돈을 모으는데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매일 가계부를 쓰는 남자로서 저의 목표는 적자만 모면하자는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수입이 줄어서 적자가 날 때도 오겠죠. 괜찮아요. 곶감은 빼먹으라고 있는 거니까. 자산이나 예금 잔고가 줄어드는 불안을 피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웬만하면 집이나 자산을 잘 보존해서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것도 부모의 욕심이지요. 있는 자산을 지키겠다는 욕심에 일이나 투자에 쌍심지를 켜고 달려들면 노후가 몹시 피곤해집니다.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행복한 노후의 비결이에요. 저금리 시대에는 아무리 예금액이 많아도 이자만으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죽을 때까지 쓰겠다면 그리 모자라지 않은 돈이에요. 1억의 예금이 있다면 1년에 이자가 200만 원도 안 나오는데요. 10년마다 해마다 1000만 원씩 나누어 쓸 수 있는 거금이에요. 다 쓰고 죽는다. 라테머니를 모으고 가계부를 쓰는 것도 자신이 원하는데 제대로 쓰기 위함이다. 그것이 노후를 풍요롭게 하는 길이다. 자, 재산을 모두 써버리고 빈털터리로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내내 적절한 부를 누릴 수 있다. 다 쓰고 죽으라 라는 책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긴긴 노후를 즐겁게 보내기 위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친구입니다. 노후에는 돈을 모으느라고 악착같이 일하는 대신 친구를 잘 사귀라고 책에서는 권해줍니다. 미국의 시니어 비즈니스 전문가 메리 폴롱 박사는 노후의 친구는 가족이라고 강조했다. 나이가 들면서 가족과 친구의 구분과 경계가 희미해지는 가족의 재구성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같은 집에서 살던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반면에 주변 사람의 존재 가치가 커진다. 노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자녀는 독립하고 배우자는 친구처럼 바뀌는 시기와 맞물려 벌어지는 현상이다. 절친은 자신이 선택한 가족인 셈이다. 여러분, 좋은 친구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뭔가 좋은 걸 보면 같이 나누고 싶은 사람이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친구에게 링크를 보내주세요. 친구야, 절친은 내가 선택한 가족이란다. 야,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욕심 너무 부리지 말고 꽃감 빼먹듯이 그냥 모아둔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좋은 구경 다니면서 30년이라는 노후를 축복처럼 여기며 살자라고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삶, 좋은 책, 꽃고독의 김민식입니다. 여러분, 쿨라이프, 좋은 삶의 조건에서 돈은 얼마나 있어야 충분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고민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경제사학자 로버트 스키델스키와 철학자 에드워드 스키델스키가 함께 쓴 책인데요. 인류가 최근 이루어낸 눈부신 경제성장 덕분에 좋은 삶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은 충분해졌어요. 그러니 여가와 같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좋은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책. 얼마나 있어야 충분한가? 로버트 스키델스키, 에드워드 스키델스키 지음, 김병화 옮김, 박종현 감수 부키. 인생에서 돈은 과연 얼마나 있어야 충분할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돈이죠. 문제는 그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이라는 자원을 투입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느꼈어요. 돈보다 인생에서 더 중요한 자원은 시간이에요. 돈을 무조건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적당히 벌고 여가를 즐기는 삶이 좋은 삶이구나. 자, 수명 연장 덕분에 우리는 노후에 더 많은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퇴 후 시간은 여가의 일부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따라서 그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좋은 삶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그토록 긴 여가를 생애 말년에만 몰아넣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다.
사람들은 노동하는 기간 동안 앞으로 다가올 여가를 위한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능력도 10중 8구는 줄어들었을 테니 말이다. 자본주의의 기본 동력은 바로 욕구의 끝없는 확장입니다. 경제사면에서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누르고 체제의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만인에게 사랑받는 체제가 된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헤아릴 수도 없는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부가 주는 진정한 편익도 앗아가 버렸어요. 이제 충분하다는 만족감, 바로 그것이죠.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좋은 삶의 조건을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이라고 여기게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 만족이 없는 상대적 비교는 끝없는 욕구의 축으로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고대 인도에서는 좋은 삶의 조건을 무엇이라 여겼을까요? 브라만들의 고대 법전인 다르마수트라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늙어가면 머리카락도 치아도 나이 든 티가 난다. 그러나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생명과 부에 대한 갈망은 전혀 노쇠하지 않는다. 그것은 평생 지속되는 질병이다.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행복을 찾는다. 현대 중국을 보면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 나라는 사회주의인가 자본주의인가? 정치 체제로 보면 사회주의 같아 보이는데 경제 시스템으로 보면 자본주의 체제처럼 보이거든요. 고대 중국의 양대 철학인 유교와 도교 역시 서로 모순처럼 여겨지는 가치관을 지향합니다. 유교 국가에서 출세를 하기 위해 한자를 공부하고 고전을 암송하고 문장을 짓는 데까지 수십 년이 걸립니다. 공부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려요. 자, 돈이 없으면 공부하기 힘들었겠죠. 자, 하지만 철학적 성향을 지닌 도가에게 물질적인 불안, 여가를 가져다 주는 수단이에요. 도인들은 속세를 떠나서 유유자적하며 살지요. 자,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지만 출세지향적인 유교와 철학적인 도교가 경쟁 관계는 아니었답니다. 잘 알려진 중국 격언은 관직에 있을 때는 유가, 은퇴하고 나면 도가라고 말한다. 논리적인 모순은 이렇게 해소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다. 전형적인 중국식 해결책이다. 자, 저는 여기서 관직에 있을 때는 유가, 은퇴하고 나면 도가라는 말이 와닿습니다. 자, 젊어서는 출세를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노력을 하지만 나이가 차고 물러날 때가 되면 이제 이룬 것에 만족하며 세상에서 물러나서 여가를 즐기라는 뜻 아닐까요? 어느 정도 경제 수준을 넘어서면 절대적인 의미로는 필수품이 아니지만 그것을 가진 사람을 타인들보다 우월한 존재로 열등하지 않은 사람으로 드러내주는데 적합한 물품에 소득의 많은 부분을 쓴다. 그러한 물품은 평균 수준보다 항상 더 비싸기 마련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러한 물품이 차별화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은 경쟁적으로 상승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사람들을 타인들과 경쟁적인 관계로 밀어넣어 우정, 개성, 안전이라는 기본제를 망가뜨린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게 진정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돈은 무엇을 위한 것이며 좋은 삶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제학자 아버지와 철학자인 아들이 함께 써내려간 책을 읽으며 저도 고민을 계속해봅니다. 노후는 언제 시작될까요? 이 정도면 물질적 조건은 충분하다. 그러니 나는 여가를 누리며 정신적 충만함을 위해 공부할 것이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아닐까요? 좋은 노후란 돈벌이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삶의 방식을 스스로 찾아내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대의 부는 약간의 부에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글을 어느 소설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참 와닿는 글귀입니다. 합리적 소비란 무엇인가? 지속 가능한 욕망의 범위를 고민하며 살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꽃고독의 김민식입니다. 여러분은 살다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였나요? 저는 2020년 11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당시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글을 한 편 너무 잘못 썼습니다. 제가 글을 잘못 쓰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렸고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제가 욕을 좀 많이 먹었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질러서 많은 분들에게 괴로움을 안겨드렸는데 내 스스로 줄 수 있는 벌은 무엇일까? 나는 스스로 자발적 고립을 선택해야겠다고 마음먹고요. 24년을 다닌 회사에 MBC에 사표를 내고 몇 년째 연재하던 신문 칼럼 중단하고 10년째 운영하던 블로그 닫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까지 다 내리고 혼자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외로워지니까 정말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괴로운 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전 항상 저에게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예전에도 이런 괴로움을 먼저 겪어본 사람이 있을 거야. 만약 그 사람이 답을 찾았다면 그 답을 책에 글로 남겼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요. 도서관에 가서 고독이라고 하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을 찾았습니다. 그 결과를 제가 한 권의 책에 녹여냈습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을 소개합니다. 외로움 수업 김민식 생각정원. 막상 이 제 책 소개하려고 하니까 좀 부끄러운데요. 여러분은 외로움이라 그러면 어떤 그 느낌이 떠오르나요? 이 외로움은 즐겁다기보다는 괴로운 느낌에 더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수십만 년 동안 수렵 채집을 한 선조들의 후손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편이 생존에 유리했을 겁니다. 사냥에 실패해서 돌아왔는데 마침 누가 멧돼지 한 마리를 잡아온 사람이 그 고기를 나눠 먹는다면 나는 오늘 굶지 않을 수 있겠죠. 다음날 내가 운 좋게 나갔다가 뭐 열매를 많이 따왔다면 그걸 또 다른 사람들하고 나눠도 되고요. 즉 수렵 채집을 하던 원시인들은 공동체로부터 벗어나는 즉 외로움의 지경에 처하면은 그것을 괴로움이라고 느꼈을 겁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업을 통해서 우리는 벼농사의 생산성을 키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혼자 있으면 괴롭다고 느껴요. 이거는 수십만 년 동안 우리 몸에 새겨진 유전자가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우리 문화에 새겨진 그 특성이 이렇게 우리를 느끼게끔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여러분 뭔지 알아요? 우린 이제는 고령화 시대를 살아갑니다. 100세 시대에는 누구나 다 외로워집니다. 오래 살다 보면 혼자 사는 시간이 와요. 자, 외로움을 괴로움으로 느끼고 산다면 마음의 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은 육체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우리에게는 외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가 이 책, 외로움 수업이라는 책에서 소개한 괴로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세 가지 활동을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그 첫 번째,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는 지속 가능한 즐거움을 줍니다. 은퇴 후 노후에 즐거움을 추구할 때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자, 괴로울 때마다 우리가 술을 마신다면 일단 술 사는데 돈이 들고요. 건강에 무리가 가죠. 자, 젊어서 일을 할 때는 돈도 벌고 몸도 튼튼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은퇴 후 노후에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 돈을 벌기는 어렵고 건강관리도 힘들어집니다. 이건 지속 가능한 즐거움이 아니죠. 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는 건요, 일단 돈이 들지 않아요. 책을 읽는다고 건강이 나빠질 이유도 별로 없고요. 퇴직한 후 저는 매일 도서관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공부할 때는 왜 그 참고서 읽고 막 직장 다닐 때는 막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기계발서 막 이런 거 읽었잖아요. 은퇴 후에는 오로지 재미로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책을 혼자 읽어도 좋은데요. 다른 사람을 만나서 책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습니다. 제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책 많이 읽는 친구를 만나서요. 서로 한 달 동안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좋았던 책을 소개하는 그런 자리가 있어요. 독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하는 친구를 만나는 거죠. 두 번째는 여행, 궁극의 즐거움. 일본의 은퇴 전문가인 호사카 다카시 교수는요. 혼자 지내는 힘, 즉 고독력이야말로 은퇴 후 충실하게 노후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힘을 기르는 방법은 여행을 즐기는 것이라고요. 자, 여행지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요. 자신의 인생을 깊이 있게 되돌아보는 계기가 됩니다.
있습니다. 누구나 혼자서 여행을 해봐야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여행을 통한 자아성찰이 고독력을 키워주고 더 나아가 인간적인 성숙도를 높여주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서울의 여행지 중 하나는 저는 한양도성 순성길을 좋아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제 남산 이렇게 혼자서 걷다가 보니까 각자성석이라고 있더라고요. 각자성석이 뭔지 알아요? 이 구간의 성벽은 어느 고을 백성들이 쌓은 거다. 저는 그거 보고 아 이게 무슨 그 영화에 왜 크레딧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성벽을 쌓은 백성들의 그 노고를 치하하는 글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 기록은 뭐냐면 이 구간의 성벽은 어느 고을 백성들이 지었는데 만약 이 구간 성벽이 허물어지면 니들이 다시 와서 다시 지어야 돼. 보수 공사의 책임은 너희들에게 있어. 이건데 그 각자성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세상에 그 수백 년 전에 포항의 어느 고을에서 와서 쌓은 한양도성도 있는 거예요. 별건 아니지만 전 이런 그 한양도성 순성길을 걸으면서 제가 만약 친구랑 이제 막 이야기하고 그러고 갔었으면 이 각자성석을 놓쳤을 거예요. 또는 봐도 별 생각 없었을 겁니다. 혼자 걷다 보면 길을 걷다 보면 내가 보는 풍광에 대해서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기도 해요. 저는 서울에서 혼자서 이렇게 한양도성 순성길이라든지 남산 가고 또는 양재천 걷고 공원 산책하는 거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을 은퇴자의 그랜드 투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랜드 투어 그럼 뭐인지 뭔가 위대한 여행이어야 할 것 같은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하라는 압박을 이겨내고 하루를 돈 한 푼 안 쓰고 즐겁게 걸어서 산책하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면 그 자체로 저는 위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제가 이 외로움 수업에서 여러분들에게 권하는 활동은요, 교제, 만남, 확장의 즐거움입니다. 제가 언젠가 이 정년 퇴직한 회사 선배를 만났는데요. 퇴사 후 6개월 사이에 몸무게가 너무 많이 빠져서 혹시 어디 아픈 게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 선배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실은 내가 저기 우울증으로 불면증이 심해서 밤에 자지를 못해. 그러다 보니까 살이 쫙 빠졌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년 퇴직하고 나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퇴사하면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점심 한 끼를 밖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제가 이 대학원 졸업하고요, 한 20년 지났거든요. 아직도 회사에서 일하느라고 바쁜 동기가 있고요. 저처럼 퇴직하고 좀 한가한 동기도 있어요. 직장인은 평일 점심에 시간을 내기 힘들고요. 자, 은퇴자는 좀 한가하죠. 그래서 제가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유랑걸식회. 회사에서 일하느라고 바쁜 친구를 우리가 찾아갑니다. 그 회사 직장 근처까지 가요. 가서 점심을 같이 먹습니다. 급여 통장에 돈이 풍족한 이들이 밥을 사고 시간이 여유로운 이들이 멀리서부터 찾아가는 겁니다. 각설이처럼 이 한 끼 밥을 사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는 우리는 유랑걸식회. 밥을 사줄 사람이 없다면 어떡하느냐?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끼리 그냥 수요 미식회를 하는 겁니다.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된 어떤 식당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루를 보내는 거죠. 50년 넘게 살면서 우리가 학교와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자, 그 중에 유난히 마음에 끌리는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해서 취미를 함께하는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외로움은 사라지고 즐거움만 남습니다. 노후의 친구는 가족보다 더 소중한 인연입니다. 친구를 사귀고 모임을 하는 것만큼 좋은 노후 대비도 없어요. 2020년, 명예퇴직 선택하고 고독해지기로 결심했습니다. 퇴사를 선택하고 SNS 앱을 지우고 블로그도 닫고 처절하게 외로워졌어요. 자, 고독해지니까 비로소 나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원망하는 나를 나까지 원망하면 내가 너무 불쌍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챙겨주기로 했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매일 반복했어요. 읽고 싶은 책을 읽고 걷고 싶은 길을 걸었어요.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오면 반갑다고 해주세요. 이제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겁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 눈치 살피고 세상의 평가에 휘둘리느라 나를 잊고 살았는데 그 내가 나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나를 좀 돌봐줘 하고요.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기나긴 노후라는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시간이 전부 외로움의 시간이라면 노후가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외로움에 대해 공부하는 마음으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기나긴 노후는 어쩌면 하루하루 즐거움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맞이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움보다 설렘의 힘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책, 좋은 삶, 꽃고독의 김민식입니다. 제가 2020년에 명퇴를 했는데요. 퇴직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에 틀어박혀서 몇 달을 지내다 보니까 내 삶의 존재 이유가 사라진 것 같아서 우울하더군요. 퇴직 이후의 삶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노년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옛날을 그리워하며 아, 그 시절에 참 좋았는데 하면서 남은 시간을 허송세월하다 갈 수도 있고요. 정년 이후의 수십 년을 선물이라 여기고 젊은 시절보다 더 적극적이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어요. 100세 시대, 기나긴 노후가 주어졌다고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해요. 행복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정립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그걸 도와주는 책을 한 권 소개합니다. 아직 긴 인생이 남았습니다. 키시미 이치로 지음, 전경아 옮김, 한경 BP. 정년 이후의 삶이 막이 내린 뒤 쓸쓸하게 퇴장하는 삶이 아니라 정년 이후에도 내 삶의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책이에요. 노년은 왜 불안하고 또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불안, 태도, 일, 인간관계, 행복, 미래라는 여섯 가지 주제를 통해서 철학자의 지혜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자, 노후의 행복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돈?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불행한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들러가 말하는 열등 콤플렉스에 빠진 겁니다. 열등 콤플렉스란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를 건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열등감을 내세워 자신을 속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열등 콤플렉스에 빠진 사람은 불행의 원인을 돈으로 돌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은 있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거나 친구를 만나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일상의 소소한 설렘을 찾을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이 기나긴 노후에는 필수입니다. 아이가 대학에 가지 않겠다거나 공부 말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할 때 마치 선심 쓰듯 그래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네 인생이니까 단 스스로 돈을 벌어서 해 라고 말하는 부모가 있죠. 부모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고 아이에게 경제적 지원을 끊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돈을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기 때문에 자신이 아이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이를 먹여 살린다고 부모가 우월한 것도 아니고요. 자, 아이도 부모에게 학비를 받는다고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살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경제적 우위에 있다는 이유로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퇴직하고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퇴직으로 수입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존재의 이유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빠르게 늙습니다. 자, 돈을 벌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믿었다면 퇴직 후에는 새로운 곳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은퇴하고 고독을 느끼는 이유는 인생에서 일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은 삶의 큰 보람이죠. 하지만 사는 보람이 일밖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을 그만뒀을 때 사는 보람이 사라지거든요. 육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가 다 자라고 품을 떠나 빈둥지 증후군을 느낀다면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유일한 보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삶이 공허해지는 것 같아 어른이 된 아이의 삶에 개입하고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퇴직은요, 평생 일을 한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고요. 자녀의 독립 또한 이제껏 아이를 잘 키웠다는 증거예요. 퇴직도 자녀의 독립도 성공이라 여겨야 합니다. 실패가 아니에요. 성공의 결과 우리는 외로워집니다. 이제 우리는 외로움을 벗어날 방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저자는 정신과 의원에서 근무할 때 아들러의 책을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배우는 게 많고 상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어요. 자, 병원 원장은 직원인 저자가 책 번역하는 걸 고깝게 여겼대요. 기시미 이치로가 훗날 아들러 심리학의 대가가 되어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써서 대박을 낸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심리과 임상을 하는 그 바쁜 와중에도 공부 삼아 아들러 책을 번역했던 거죠. 자, 공부가 즐거워서 휴일에도 했는데 그런 공부를 못하게 하니까 전업 작가로 전향한 거죠. 자, 사표를 내니까 원장이 이렇게 말했대요.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은 당신을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 병원을 보고 오는 겁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듣고 살죠. 넌 회사를 나가면 찾는 사람이 없을 거야. 심리학자 아들러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할 때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직장에서는 늘 누군가의 평가를 받아야 하죠. 자, 퇴직 후에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 평가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면 돼요. 남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기를 바라는 대신 내가 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면 됩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사용의 심리학입니다. 무엇이 주어졌는지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론이죠. 무엇이 주어졌는지에 중점을 두는 심리학은 소유의 심리학입니다. 성능 좋은 카메라를 갖고 있다고 누구나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고성능 카메라가 아니어도 휴대폰 카메라로도 꾸준히 연습하고 제대로 활용하면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인생 2막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이 문제가 아니라 은퇴라는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갈지 스스로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노후의 행복을 찾는 데 있어서 핵심 개념은 공헌감입니다. 공헌감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죠. 자, 사람은 가정이나 직장에서만 공헌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동체에 속해 있고 따라서 존재만으로 어디에서나 가치가 있어요. 자, 공헌은 자신을 희생하며 고통을 감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세상에 쓸모가 있어짐으로써 일이 즐거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보수를 받는다고 해도 행복해질 수 없어요. 또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누군가를 희생해서 이익을 얻는 일이라면 행복을 느낄 수 없죠. 노후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공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노후의 공부란 나의 쓸모를 찾아가는 일이고요. 나의 쓸모를 키워줄 공간이나 공동체를 찾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돈을 버는 걸로 삶의 보람을 삼았다면 나이 들어서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함으로써 삶에서 보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노후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꼬꼬독 꼬꼬독.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